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7일입니다. 다우랑 나스닥이 엄청 오르네요, 지금. 나스닥이 지금, 야, 여기서 9,000, 이날 9,800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와, 6,800까지. 지수가 3,000 정도가 떨어졌다가 지금 또 8,000을 찍었어요. 와. 이게 5년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대로 놓고 보면 정말 꼭지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팍! 떨어지면 아주 무섭겠죠. 팍 떨어지고 팍 떨어지면 아주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슉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만을 드디어 넘을지 예측할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오늘 살게 별로 또 없더라고요. 다 비싸서 살 게 없고, 스타벅스도 뭐, 근데 지금 이 가격에 파니까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죠. 뭐 아쉬운 대로 별로 없어요. 살 게 다 비싸졌어요. 많이 올랐던 애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던 애들은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없어요. 살 게 다 이제 비싸져서. 야, EPR. EPR 11%. 하, 진격의 EPR. 장난 아닌데요? 와. 살 걸, 막 이래. 여기서. 13달러면 뭐야. 거의 100%가 올라가고 있네. 와. 대박이다. 이때 살 걸, 막 이래. 샀나? 제가 EPR 산 적이 있나요? 아, 안 샀지. 아. 하, EPR. 막 이래.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는 살수 있을까요? 워낙 또 딴 거 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야, 이건 뭐야. 야, 이렇게 많이 떨어진 애들이. 야, 메이시스 17% 이렇게 올라가요. 와, 펜비나도. 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올라갈 땐 아, 역시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인베스코도 이제 곧 10달러 넘겠어요. 오늘 고가에서 10달러 넘었었구나. 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 켈로그가 이럴 때 또 떨어져 주네. 켈로그 요즘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켈로그. 그러니까 별로 요즘에 풍파를 별로 안 겪었진 않았구나. 많이 겪었구나. 그래도 사긴 사야 되니까. 어디 보자. 이거 제 이제 이 어? 왜 또 줄었지? 아, 이거 뭐야. 전체로 보자. 2300대였는데. 아, 이거, 아, 달이 바뀌었지. 아, 달이 바뀌어서 그 줄었네요. 2267달러로. 그러니까 원래 APLD가 3월 달에 포함이 돼서 이제 돼 있었다가 이제 걔가 없어지니까 좀 많이 줄었나 보네요. 뭐 어쩔 수 없죠. 140달러짜리? 이게 뭐야? 뭐가 또 배당 삭감했나? 아니, 저렇게까지 없지가 않았는데. APLD, BA, 이게 뭐야 이거? 델타 에어라인. 어? 얘 배당 안 줬나? 아, 배당 주는데? 아, 배당, ETF는 배당 안전도가 없나 보구나. 배당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아, 이거 뭐야? 에이! MIC가 배당 삭감했나 보네요. MIC가 배당이 없어졌어요. 아, 이야, MIC가 이렇게 또 배신을 때리네. 안 되겠다. MIC 너도 이제 배신자의 폴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죠. 아, MIC가 배당 삭감이.
배당을 아예 없앴구나. 줄인 정도가 아니에요. 배당 중지. 이렇게 또 약골들은 떨어져 나가네요. 또 하나의 패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MIC 1군에는 좀 살 거 있나? 1군에 QSR. 아, QSR은 아직도 바닥에 있구나. 예. 엑슨모빌도 있고. US뱅콕 존. 아, 얘도 계속 사고 싶은데 요즘에 워낙 좋은 애들이 많아서 못 샀죠. 화이자 맥도날드. 어? 뭐야? 얘 사야 되겠다. 웨이스트. 아, 잠깐. 얘랑 어? IBM이 언제 이렇게 또 올랐대? 아, 정말. 근데도 손해네, 나는. 얘 막 100달러까지 갔다 왔었는데. 아,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올라버려갖고. 아련해요. 그때. 그날의 기억이 아주 아련합니다. 떨어졌던 때가. 그때 더 많이 살걸. 100달러씩 사갖고. 그리고 여기도 뭐 살 거 있나 볼까요? 여기 많이 떨어진 애들 모아놓은 건데 많이 올라왔진 않았구나.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라도 힘들어요, 올라오기가. SDIV나 더 살까? 벨타워. 그리고 여기는 팍팍 오르네요. 뭐를 사면 좋으려나. 요즘같이 그래도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냥 오랜만에 디즈니나 하나 사죠. 뭐 디즈니 하나 사고. 아우, 비자를 결국에 또 한 주도 못 샀네요. 아, 그렇게 비자 사고 싶어 했는데. 근데 비자 대신에 요거를 샀으니까 괜찮아요. ETF. XLF를 샀죠, 제가. XLE는 아직도 마이너스고. 어? XLF도 아직 마이너스네? 얘나 사야 되겠다, 오늘 XLF. XLF 좀 사고. XLK 엄청 올랐네. LIT? 글로벌 리튬? XLE? 헤, XLE 벌써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와. 이야. 하,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SPYG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SPYG나 샀는데. 아, 너 이거 오르니까 살 게 없어요. 살 게. 어떡하지? 못 살 것 같아. 옛날, 옛, 아련한 옛 기억 때문에. 아, 여기서 또 만만한 애들만 사야 되겠다. 디즈니 일단 하나 사고. DIS. 디즈니 하나 사고. JP모건 하나 사야 되겠네요. JP모건 하나 사고, DIS 사고, 그리고 뭐 좀 5달러짜리 하나 사고 그러면 되겠네요. JP모건 망할 일은 없겠죠. JP모건. 왜 안 뜨냐. JP 어딨냐? 여기 있다. 얘는 하나 94로 놓고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DIS. JP모건 오랜만에 사는 것 같은데, 아닌가? DIS. 디즈니. 105로 놓고 하나. 매수 주문이 그리고 좀 체결되었습니다. 저렴이들. 저 여기 유배지에 가 있는 저렴이들. NRG 4달러. EPR 25. 아, 많이 올랐네. NRG 3달러였는데. 엔엘와이 나 이런 것도 있었네. 이제 인베스코도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이제. SDIV나 사야 되겠. 9달러구나. 많이 없어졌어요. 저렴이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맘 놓고 살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없구나. 그냥 SDIV 9달러짜리나 하나 사죠. SDIV. 8달러? 8달러인가? 9달러인가? 너무 많으니까 SDIV. 요거라도 사야지. 하나, 9.6. 매수 주문이 예.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그래서 오늘은 SDIV 하나, 월트 디즈니 하나, JP모건. SDIV가 근데 혹시 그 안에 뭐 들어있지? 봤었나, 어제? 홀딩스 보면 되죠, 홀딩스. BGS가 여기 있구나. 냉동식품에. 그 왕이라는 BGS. 얘가 여기 있었네. 괜찮은 ETF 맞나? 자스민, 오일, 가스 오일. 요즘에 풍파를 겪고 있는 종목은 다 갖고 있네, 얘네. 이거 말고 오늘은 JP 모건만 볼게요. JP 모건 간단하게 여기서만 보고 끝내야죠. 너무 또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배당 안전도 점수가 60점으로 떨어졌어요. 번역. 4월 6일, 오, 어제 나왔네. 불리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JP모건은 배당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CEO가 나와서 편지를 보냈구나. 미스터 디 다이몬,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대응적 JP모건은 배당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몬이구나, 이 사람이. 디몬 총리? 나쁜 경기 침체. 지금은 자본 보존을 위해서 주식 환매를 중단했다. 사라진 전례 없는 신용 피해다. 기업들이 신용,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뭐 대체를 잘 하고 있다 이건가? 전염병은 은행을 어려운 위치에 놓았습니다. 것을 가정했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했나 보네요. 그랬고, 코로나19 JP모건 극도로 불리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아주 나쁜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그래서 뭐, 전염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JP모건은 이를 극복할 것이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매우 보수적인 대처 대출을 통해 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2008년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튼튼해졌다 이거죠. 우리들의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해졌다. 그러나 배당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아주
한 발 빼놓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석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구나. 배당금 지급을 선언했고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다. 좋네요. 역시 JP모건이에요. 그 JP모건이 뭐 그거 암중이 지배하는 그 집단이 뭐더라? 뭐 있잖아요. 거기에 JP모건이랑 막 그 워렌 버핏이랑 막 있잖아요. 와, 이렇게 좋네. 파란색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땡큐죠, 지금 가격은. 캐시도 비하면, 아, 이건 은행이라서 좀 들쑥날쑥하네요. 여기서 보자. JPM. JP모건 체이스. EPS. 배당 수익률은 4.02%. 뭐 이건 점수 같아요. 매우 사도 된다 이런 건가? 4.67. 와, 점수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뭔지 모르겠네. 키 데이터. 아, 키 데이터 이거는 다음에 볼게요. 너무 많아서. 4.02%고 페이아웃 레시오가 42%고 한 그러니까 60%는 재투자하고 이런가 보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16점. 엄청나네. 배당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에요, 역시. 여기서 JP모건 찾아본 적이 있나? JPM? 어떤 사진으로 나와 있을까? 체이스 JP모건. JP모건이 사람 이름이겠죠? 이게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인가? JP모건? 체이스. 체이스도 사람 이름인가? 뭔지 모르겠어. JP모건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거 잘 나와 있던데. 아, 여기 있다. 이거 역사 좀 한번 봐야 돼. 1799년. 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와, 대단하다. 1799년이면 우리나라. 와, 진짜 대박이네. 야, 소비자 커뮤니티 뱅킹. 뭐야 이거? 기업? 기업에 뭐 투자를 해주고 뭐 돈 받고 이런 건가 보죠. 자산 관리, 상업은행. 야, 1799년. 그렇구나. 역사가 대단한 회사네요. 그렇구나. 좋은 회사다. 다음에 JP모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세 개 매수하고